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일신문 이웃사랑 10주년 감사의 밤 행사가 10일 오후 매일신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매일신문 이웃사랑 10주년 감사의 밤 행사가 10일 매일신문 1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웃사랑 10주년 감사의 밤 행사는 이웃사랑을 통해 지면으로만 만나왔던 사연의 주인공과 기부 후원자들이 얼굴을 마주 보며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웃사랑을 통해 지면으로만 만나왔던 기부자와 사연 주인공, 사회복지사 등 71명이 참여해 2시간 동안 가슴 따뜻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매일신문사는 이 자리에서 이웃사랑에 기부한 사람들을 대표해 하이트 진로 대구 경북 지사 최문종 상무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대구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이 행사 참석자들을 위해 합창 공연을 선보여 분위기를 돋구었고, 참석자들은 하트 모양의 촛불 장식 주위에 모여 촛불을 들고 이웃사랑 10주년 의미를 되뇌었습니다. 매일신문 이창현 사장은 이웃사랑이 10년간 이어진 데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